박정식 파트너님이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지금 네. 공개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3, 4호 건설 허가 관련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내 원전의 건설 허가는 8년 3개월 만인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허가에 대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길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인데요.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원전주 또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원전주 투자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뭐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원전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는 이 신한울 3호, 4호기와 관련된 이 건설 허가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또 어제 장 마치고 나서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체코 방문할 거다. 여기에서 체코와 완전 동맹을 구축해버리겠다. 이거 이제 체코 찍고 여기서 확인을 하고 다른 나라들의 이 수주도 조금 추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원전주 투자 어떻게 저희가 전략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전일날 좀 상승력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눌리면 재차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시간외로 일정 부분 지금 어제 급등했던 그쵸. 종목들이 살짝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바닥권에서 첫 상승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관련 이슈가 앞으로도 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 건설 허가가 떨어진 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아무래도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이미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12일 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방송에서 네, 언급을 드렸었고 예, 원자력 관련 종목들 이때 한번 단기적인 상승력 한번 노려보자라는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보성 파워텍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꼽아드릴 적이 있었는데 네. 어제 보니까 급등력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이제 흐름적인 측면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것이고 일단 뭐 공사 기간도 길어요. 무려 공사 기간이 115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호기 같은 경우에는 2032년 10월에 완공이 되고 그리고 4호기는 2033년 10월에 이제 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둘 다 이제 그 이때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긴 기간 동안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의 실적도 좀 네. 양호하게 탈바꿈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원전도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난 2022년 이집트에서 1조 6천억 정도 규모의 원전 계약을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처음 이 계약이 대략 한 13년 만에 첫 수출이라는 어떤 그런 쾌거를 알렸는데 지난해 7월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에 원전 두 기를 또 한 번 네.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서 해외 진출을 위한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게요.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이탈리아가 폐기를 했고 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친환경 정책을 했던 스웨덴이 최근에 탈원전 정책을 또 폐기를 했고 독일도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이런 흐름적인 측면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관련된 추가적인 해외 수주도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올해 아랍에미리트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이 추가적인 원전을 이제 수주하려고 또 검토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영국도 와일파이에 두 기 정도를 좀 원전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네덜란드도
대략 한 1에서 1.65 기가와트급 2기를 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폴란드도 2기, 슬로베니아도 1기, 슬로바키아도 1기, 티르키에도 4기. 엄청 많습니다. 스웨덴도 2기, 핀란드는 현재 미정이지만 계획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바카로 후속으로 무려 많게는 4기까지 현재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향후 10년간 충분히 원전 관련 종목들의 시세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7월에 어쨌든 체코 원전 수주의 희소식을 저희가 들으면서 원전주들이 한번 쭉 올라갔다가 다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제 다시 한번 또 해외 수주나 국내에서도 뭐 신한울 3, 4호기 준공 건설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 어제 또 급등이 나왔는데 더 자세하게 최근에 원전주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전주들 어제 강하게 날아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의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국내에서의 소식도 원전 관련 기업들을 들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원전 관련 기업 5개 종목을 추려봤는데 신한울 3, 4호기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며 마감한 보성파워텍은 결국에는 3,580원까지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철골과 관련돼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어제 7월 중순에 무너졌던 121선을 시원하게 뚫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르기술 같은 경우에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감시를 하고 제어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기업이기도 하죠. 우르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제어 시스템 신한울 1, 2호기를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매물대를 좀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연 8월에 못 뚫어냈던 2,500선을 이번 모멘텀을 안고 오늘 또 다시 레벨업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진혜택 같은 경우에는 고리 1호기부터 신한울 원전까지 해서 지속적인 수주 소식을 들려왔던 기업입니다. 어제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에서는 사실 원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무거운 시가총액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8%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S&T 에너지 역시나 4%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프로젝트 원전 설비 콘덴서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원전 관련 기업들 대부분 흐름이 괜찮은 가운데 8월 달에 나왔었던 이 급락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관련 기업들 팀코리아와 연결되어 있는 해외 수주에 대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국내에서 사업 수주를 따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모처럼 만에 원전주들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박정식 파트너와 예전에도 뭐 원전 이야기 나눌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보성파워텍 어제 상한가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종목도 볼까요? 원전주들이 잘 갈 거. 이미 이제 그 전력 섹터 이야기했을 때 이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언급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이제 중소형주로 하려고 했어요. 일단 곽유정 파트너님이 대형주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중소형주를 네.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부담이 돼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바닥권에서 천냥봉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소개해드렸던 가격권역까지 다시 조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상 보면은 한 대략 오늘 한 17,500원에서 17,100원 정도 사이에 분할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살짝 눌릴 때. 그리고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1차적으로 한 19,600원. 그리고 원전 관련 섹터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2,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일단 원자로 용기 제작이 가능한 이 단조 설비를 가진 이 세계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설비 공사를 맡게 됐는데 여기에 포스코 ENC와 함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주설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것들 다 하는데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배관 개측, 설치까지 또 시운전까지 토탈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돈이 이제 많이 투입되고 또 긴 시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이번에 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책 과제 주관 기업으로 10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설계 조립 설치 실증 전반을 담당하는 부품 신뢰성 시험과 그리고 자동화 장비 개발에 현재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개발과 공장 증설에 500억 정도를 자체 투자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풍력 발전으로 또 충분히 성장이 나타날 수 그렇죠.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10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는 국내 저풍속 환경에 맞춘 모델로 평균 풍속 초당 한 6.5m 정도의 풍속에도 이용률이 30%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로터 직경 205m 정도 초대형 풍력 발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풍력 터빈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 된다면 여기서도 엄청난 또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원전으로도 모멘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 말씀해 주신 쪽도 계속 사업을 같이 양쪽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해리스 트레이드 나오면서 친환경주들이 또 수혜를 받는데 양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많으시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 곽유정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원전. 우리 기술 가져왔습니다. 우리 기술. 네, 네 알려주세요. 제가 중소형주 중에서는 계속 우리 기술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 계속 도와드리는 네네. 것 같은데요. 이 MMIS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내용들을 찾아와서 조금 더 붙여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이 MMIS 같은 경우에는 네. 원전의 그 두뇌와 신경만에 해당하는 원전 개측 제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국가로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네 번째로 지금 이렇게 성공을 했었고요. 네네. 사실 그에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미 2008년도경에 이 MMIS 기술력을 가지고 있긴 했었습니다. 국산화에 성공을 했었는데 사실 중간에 이제 검증하는 단계와 또 상용화까지 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워낙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는 그 원전 관련해서 다양한 지금 분야를 아우르면서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우리 기술이 그 공급자망을 이제 확보를 하고 독점 사업자까지 위치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에 이 원전 제어 그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 특히나 지난해부터 해서 신한울 3, 4호기 역시도 독점 공급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약 한 700억 정도 가량의 수주고를 쌓아놓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면은 한꺼번에 매출로 인식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반영들도 우리 청자분들이 보셨으면은 좋겠고요. 그럼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 하고 우리 기술한테 맡기는 이런 형식으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의 독점적으로 우리 기술 쪽에서 이 원전 제어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의 주기기 위주로 만들고 있고 해외 수출로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기술한테 양보를 한 것인지 여튼 독점 사업자로서의 지금 그 공고한 위치를 지금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전 이슈 있을 때마다 우리 기술 우리 청자분들도 떠올리면서 그쵸? 매매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술이 사실 이런 이제 원전 제어 시스템이 하나 이렇게 뭔가 잘 만들면은 계속 파생해서 또 사업적으로 연관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방산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철도 SOC 사업도 하고 있는데 방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원전이랑 이제 특성이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원전과 방산이 기술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긴 하는데 한번 이렇게 또 투입이 되면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이 그쵸.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MMIS 국산화하고 나서 2년 뒤, 그 15년도경에 국산을 했었거든요. 17년부터는 방위사업체인 KSC와 KRC를 이제 인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방위사업하고 있고 매출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철도 스크린도어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 네.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8월 달에 또 수주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국도 계속해서 또
또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문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기술적인 움직임 보면은 저는 이제 2,000원대 구간만 지켜주면은 우리 기술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전거래일 수급이 한번 들어와주면서 추세가 이제는 2,400원 구간대만 한 번 더 돌파해준다면은 헤드앤숄더 구간 향해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한 2,700원 구간대까지 네네네. 상단 여력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실 때 이 구간대를 참고로 하셔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주의 호재가 한번 다시 터졌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뭐 별다른 이슈가 나올까? 진짜 해외 수주가 더 이어질까?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있으면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해외 수주 이야기 한 번 더 나오면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니까 두 분이 알려주신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 오늘 시장에서 한 번 더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